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둔 헌재는 11번째 재판으로 속도를 내고 있고 어젯밤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을 연출했던 최순실 재판은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헌재로 가겠습니다. 홍우랑 기자, 오늘은 어떤 증인이 출석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이번 사건의 핵심 폭로자 중 한 사람이죠. 정연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측 증인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정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운영과 사업을 총괄했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재단 직원들의 연봉을 최순실 씨가 책정했다며 이사장과 사무총장도 최 씨가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오후 4시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불렀지만 건강상 이유로 미뤄달라고 본인이 요청하면서 오늘은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리에서는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7명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심판 결론에 대한 스케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17명 중 상당수를 채택하면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속개된 최순실 재판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원에서는 최순실 씨와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9번째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조성민 전 WK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최순실 씨의 전횡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WK는 사실상 최순실 씨가 지배한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WK라는 회사 이름도 최 씨가 정했다며 자신의 회사 지분도 최 씨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증인으로 나온 고영태 씨가 서로를 향해 WK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냐며 공방을 벌였는데요. 조 전 대표가 고영태 씨 진술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오후 2시 10분부터는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최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